중국에서 연수 도중 버스 사고로 숨진 경북도청 정광용 기술서기관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서기관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고인에 대한 묵념과 양력 소개, 조사, 헌화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고인은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정서기관은 의성 공고를 졸업한 후 1984년 영주시에서 9급 토목치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경상북도는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해 지난 3일 기술서기관으로 특별 추서했습니다.